스포폰 학교 자원 광우입니다. 오늘은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조립에 대한 중요성입니다.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거 세팅 뭐 그냥 리드랑 마우스피스에다가 리드 그냥 이렇게 세팅해서 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적인 뭐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. 이 색소폰이요 리드와 마우스피스 조립은 아주 정말 중요한 세팅이고요.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요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팅하는 거에 대한 걸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자 지금 제가 이 카메라 자체를 제가 그 카메라가 한 두세 대 정도가 더 있으면 저를 더 이렇게 봐주면 좋을 텐데 지금 카메라가 원샷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해요. 하지만 제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 우리가 이제 리가처가 있죠. 리가처가 아니라 마우스피스. 제가 지금 넥이랑 마우스피스 이렇게 껴놨습니다. 이렇게 껴놓으세요. 껴놓은 상태에서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피스는 그 셀마 컨셉이라는 피스입니다. 자 이렇게 피스가 있어요. 그쵸 여기에 내가 리드를 끼죠. 리드를 자 끼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옆의 간격이 여기 양옆의 간격이 똑같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리드를 이렇게 꼈을 때 여기 위에 여기 내가 리드를 이렇게 눌러봐요. 눌러봤을 때 여기에 손톱 모양 손톱 정도만 공간을 약간만 두시고 이렇게 내가 양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조정을 하는데요. 뭐 사람마다 각자 방향이 다르니까 양 옆에 간격이 맞나? 위에 공간이 맞나? 했을 때 요 세팅이 다 됐다 싶을 때 요 리가처를 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리가처를 꼈다는 끝이 아니라 리가처를 끼고도 내가 다시 내가 잘 맞았나? 더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리가처를 쭉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근데 선생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? 완전 중요해요.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세팅이라는 거 있죠. 리드가 10개가 있어요. 우리 한 통 사면 보통 알토는 10개 테너는 5개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쵸? 그런데 될 수 있으면요 사람들이 착각하세요. 왜냐면 리드 10개가 다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리드 10개가 다 다릅니다. 한 통 안에 들어있는 리드가 10개가 다 달라요. 다 다르면 어떻게인가요? 나한테 맞는 리드가 있고 안 맞지 않는 리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르느냐 했을 때 이 리드 세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10개의 리드를 똑같은 세팅에 똑같은 위에 공간에 똑같은 모든 것을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그 중에 뭐가 좋지라는 게 되거든요. 그런데 내가 어떤 거는 리드를 좀 더 올렸어요.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원래 세팅에서 더 두툼한 소리가 나겠죠. 그리고 내가 이 리드를 좀 내렸어요. 좀 내려져 기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는 상태에서 리드를 좀 내렸어요. 그러면 리드가 더 얇아지겠죠. 그러면 내가 파악이 안 돼요. 얘가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10개를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리드를 찾아야 돼요.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리드가 맞는 리드라는 건 뭐냐면 소리도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고 뭔가 이게 힘이 있고 내가 답답하지 않고 너무 좋아라고 느낌이 드는 리드는 뭐 한 10개 중에서 뭐 한두 개 나오나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 정도 나오나 그렇게 되고요.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제 뭐 무조건 이거는 다 나온다 100% 다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제가 이게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에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.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지금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요 리드 세팅이 완전 중요하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리드 세팅, 리드 충분히 침이나 물에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양 옆에 간격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위에 내가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위에 손톱 정도 모양이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손톱 이렇게 살짝 한 0.1mm라 해야 되나요? 더 했나요? 네, 그냥 약간 이게 딱 우리가 이 피스와 리드가 딱 맞게 뭐 해도 되지만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요 강의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
구독하기는 꼭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꼭 다 눌러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구독하기, 우리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딱 눌러놓으시면 공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올랐을 때 뿅! 그 메시지가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구독하기 눌러놓으시고요. 두 번째, 구독하기 눌러놓는 거 말고 좋아요, 우리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, 궁금하신 점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고요.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색소폰 학교도 있고요. 네이버 밴드도 색소폰 학교 있고요. 네이버에 쳐서 색소폰 학교 검색하시면요, 그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현재 이 강의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네이버 그 TV 채널에도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우리 이 색소폰 학교는 더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. 더 좋은 자료, 더 좋은 악보, 더 좋은 교재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구독하기를 해놔야 되는 채널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제가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